자기소개 먼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플러스 유대감옥이 정유진입니다. 저는 유진 언니 친구 황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대감옥이 6조의 이소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대감옥이 6조 이소윤의 친구 김서은입니다. 혹시 비건이라고 아세요, 뭔지? 네, 그쵸. 요새 많이 들어보기도 했고 뒤에 채식주의를 하는 사람도 꽤 생기는 것 같아서 자주 들어본 것 같아요. 학교에도 채식 동아리가 많고 비건 제품이 따로 있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서도 채식 지향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렇게 막 이질적인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비건 채식 채식주의자.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여러 가지 채식주의자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비건이라고 들었어요. 아 그래? 여러 가지가 있어? 되게 여러 가지 막 그 뭐 달걀을 안 먹는, 우유까지 먹는 사람 뭐 되게 다양해 있거든요. 비건 친구가 있었는데 오레오까지 먹는 애랑 오레오도 안 먹는 애도 있어. 아 오레오도 뭔가 동물 우유 안에 크림이 있어가지고 비건이라고 그랬는데 오레오를 엄청 먹는 거야. 그래서 맞지 했는데 오레오는 상관없는. 첫 번째 음식은 만두입니다. 드셔보세요. 만두가 식었네요. 아빠가. 뭐 먼저 먹어볼래? 이거 하나씩 먼저 먹어볼까요? 이건 되게 질겨. 너무 애쌓인 속을 먹어요. 너무 질겨? 한 입에 먹... 어때? 맛있는데요? 그냥 제가 일반 삼분의 만두랑 비슷한 맛이에요. 뭔가 씹고 말아요, 씹고. 피가 너무 질겨요. 바꿔서 먹어봅시다. 어째 질기다. 와 진짜 짜다. 좀 오래 씹어야 돼서 먼저 드세요. 이거 진짜 피가 질기네요. 근데 확실히 속이 너무 짜. 짜. 간장 맛? 간장 맛. 간장 맛이 너무 많이 난다. 얘는 안 질겨? 얘는 그냥 일반 만두 맛이야. 왠지 불고기 맛이 난다고 해야 되나? 만두인데? 이게 좀 더 간이 좀 센 것 같아요, 제 입맛에는. 맞아. 근데 아직 이걸 안 먹어봐서 뭐라 말할 수가 없어. 근데 그 느낌이 그거 같지 않아? 그 뭐지? 그 월남쌈? 월남쌈 비빔밥? 응 그런 느낌 아니야 약간? 좀 쫄깃쫄깃한. 맞아. 투명한 것도 월남쌈을 만든 것 같은데? 약간 노말 이런 것 같아. 그냥 밀가루. 맛있어. 이게 맛있어. 너무 짜. 이게 좋다. 이게 뭔가 좀 건강한 맛이고. 얘가 짜서? 얘는 먹으면 건방 죽을 것 같아. 나트륨 가다섰지. 어떤가요? 전 얘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저도요. 향이 너무 강해요. 강하고 맞아. 약간 좀 짜요 저한테. 저도요. 짜고 피도 얘가 조금 더 부드럽고 맞아요. 그냥 약간 무난한 맛? 근데 이것도 엄청 맛있는 맛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오른쪽이 비건 제품이고 왼쪽이 분비건 제품. 뭔가 생긴 걸로 딱 봤을 때 이게 비건 맛이 생겼네. 맛도. 아 진짜? 응. 안 짜서? 응. 건강한 맛이야. 난 얘가 너무 평범하게 생겨서 비건은 접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가지고 얘가 당연히 비건이겠군. 그래? 생각했어. 안에 속이 너무 고기색이고. 아 얘는 얘는 하얗잖아. 알고 보니 간장색이었고. 그런 거 봐. 근데 이거 눈비건 같지 않은 맛? 뭐라 그러는지? 눈비건 같은 맛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떤 맛일까요? 좀 약간 자극적이지 않은 맛이 눈비건 맛일까요? 약간? 약간 좀 그런... 근데 약간 너무 고기 맛이 좀 강해서 약간 고기 향이 엄청 많이 나요. 오히려 그런 거 아닐까요? 눈비건이니까 고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고기 맛을 내야 된다는 그런 제조하시는 분들 생각에 의해서 고기 맛이 더 나게 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근데 약간 저는 그게 더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굳이 약간 고기 향을 이렇게 강하게 넣었어야 되나? 향이 좀 세. 맞아요.
제품은 햄버거인거 한번 드셔보세요. 보은 쟤 드실래요? 제일 이거 먼저 먹어볼게요. 야채가 하나도 없네. 조금 있다. 누가 더 크게 먹대요. 그럼 같이 먹읍시다. 아, 네. 먹을래? 맛있어? 여기 토마토 맛집인데? 예찬이 어때요? 언니 평소에 편의점 햄버거 잘 안 먹는다면서요? 처음 먹어요. 처음 먹어보고 있는데 편의점 햄버거는 맛있습니까? 언니 언니 너무 짜. 너무 짜서 잘 안 먹어. 맛이 나도 한 먹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내 친구가 한 입. 저는 편의점 햄버거를 자주 먹는데 그냥 이것도 파는 시중에서 파는 그런 햄버거 맛인 것 같아요. 언니 어때요? 뭐지? 고기가 엄청 쫀득쫀득해. 진짜. 매콤 약간 퍼석퍼석. 잠깐만 한번 둘 쳐봐도 되나요? 그쵸. 여기 근데 보시면 토마토도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토마토 맛집인데? 근데 보시면 여기에는 토마토가 없는데 얘는 토마토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제 약간 양파를 좋아해서 아, 여기 취향이? 여긴 양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고기는 약간 더 맛있어요. 뭔가 쫀득쫀득해. 약간 면은 맞아. 약간 부스러지는 듯한 느낌이고. 얘가 좀 더 자극적이고. 맞아요. 얘 좀 가벼운 야채가 있어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얘 너무 패티밖에 없는. 근데 얘 패티는 이 뭐라 해야 되지? 딱 그 편의점 햄버거 패티? 얘는 조금 싱거운 그 뭐라 해야 되지? 떡갈비 느낌이 되나? 뭔가 살짝 떡갈비만큼 고급진 느낌은 아닌데 내가 딱 봐도 뭔가 단면이 너무 깔끔하게 되어 있어. 밀가루 같은 어묵 느낌. 맞아, 어묵 느낌. 저는 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야채가 저는 얘 저도요. 왜냐면은 여기 얘는 안에 보시면은 토마토도 들어있고 이래서 좀 더 새콤한 맛이 난다고 해야 되나? 우선 고기가 얘가 훨씬 맛있고 쫀득쫀득해요. 미숙하네 이 언니. 편의점 햄버거 처음 먹어. 소스는 얘가 더 맛있긴 한데 약간 마요네즈 소스? 아니 그거 말고요. 마요네즈 소스. 말씀하세요. 마요네즈 소스가 맛있는데 여기 아까 고기에 좀 데리야끼 맛이 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약간 마요네즈 플러스 데리야끼여서 너무 짜요. 아, 너무 약간 자극적인 맛이어서 헤비한 맛? 네. 그래서 저는 얘가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양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양파 러버 유진씨? 네. 뽑으신 것이 비건 제품이고 안 뽑으신 것이 논비건 제품입니다. 몸에도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맞아요. 맛도 일단 얘 너무 세서. 야채가 많아서 편의점, 이거 편의점 햄버거잖아요. 아닌가? 이게 그 토마토가 들어있던 이게 비건. 네, 이게 너무 비건. 뭔가 그럴 것 같아요. 이게 그 말로 만들었던 콩고기? 맛있다. 네, 근데 나쁘지 않아요. 나 되게 콩고기 먹어보고 싶었어. 아, 근데 제가 다른 데서 먹어본 콩고기는 사실 그렇게 맛있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얘는 괜찮은데요? 이 정도 가성비면은 얘를 먹을 것 같아. 아무리 사이즈 아파도. 맞아. 근데 나는 굳이 편의점에서 햄버거를 사 먹고 싶지 않지. 사실 나도 사 먹고 싶지 않지만 굳이 선택하라면 이 친구 비건 제품이 되게 쉽게 접할 수가 있네. 누가 젓가락 제일 잘하나요? 아니 나 젓가락 제일 못해요. 근데 이거 완전 다르게 생겼네. 뭔가 얘는 가공품이고 좀 더 날것의 느낌? 맞아. 얘는 뭔가 일정한데 얘는 뭔가 이렇게 굴려주는 느낌. 난 이게 맛있는 것 같고. 이것도 한번 먹어보고. 맛있는데? 아몬드. 아몬드 좋아하세요? 네. 안 좋아하세요? 볼게. 맛이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 얘가 좀 더 씁쓸한 맛? 안에 아몬드 들었나?
맛있어. 근데 맛이 이상한가? 약간 새콤한 아몬드 맛이 나는 것 같은데? 그래? 이거 그냥 초콜릿이에요? 아몬드 초콜릿? 왜 새콤한 맛이 나는 거지? 상한 거 아니야? 상한 거 아니야? 초콜릿 상할 수 있나? 아, 이거 먹어볼게. 완전 안 달아. 안 달아? 다크 초콜릿인가? 아, 다크 초콜릿이네. 우리 언니가 다크 초콜릿 좋아해서 알아. 맨날 다크 초콜릿 사. 그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그치? 뭔가 새콤한 맛이 나지 않아? 이거 상한 것 같아요. 네? 이거 좀 맛이 이상한 것 같다. 인공적이야, 너무. 맛이. 아, 인공적이야? 아, 비슷하지 않아요? 뭔가 식감이 묘하게 다르지 않아? 그런가? 조금 더 먹어봐야 될 것 같아. 나도. 잠깐만. 그냥 나는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야, 얘가 조금 더 뭔가 부드러워. 그런가? 아닌가? 본인의 의견 확실히 봐주세요.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이게 가루에 덮여서 잘 모르게 만든 건가? 근데 얘는 근데 맛은 사실 내가 안에 못은 초콜릿이 안 좋아해. 왜? 초콜릿만 먹고 싶어. 일반 초콜릿 맛인데 내가 아몬드가 들어간 초콜릿을 잘 안 먹어서 그런지 아몬드가 왜 이렇게 새콤한 맛이 나는 거지? 이거 먹다 이거 먹으니까 완전 아무 맛도 안 나서 그냥 뭔가를 씹고 있는 맛밖에 안 나는 거 같아. 이게 다크라서 그렇네, 그 초콜릿. 근데 얘가 풍미가 더 있는 거 같아, 초콜릿 풍미가. 맞아. 왠지 좀, 이게 더 비쌀 것 같아. 맞아, 얘 좀 싸구려 초콜릿 그런 느낌. 아, 이거를 제가 다시 먹어보니까 얘가 좀 더 달지 않아? 네, 맞아. 이게 좀 더 너 많이 드시는 거 아니야? 너무 많이 먹는 거 같은데? 그러면 두 개 제품 중에 뭐가 더 맛있었던 거 같아요? 저는 이거요. 나도 이거. 얘는 너무 인공적인 맛이라서. 근데 뭐 아몬드가의 맛이 막 코팅도 되게 인공적인 느낌이야. 반짝반짝해 너. Artificial. 그럼 뭐가 비건 제품인 거 같아요? 저는 이거인 것 같아요. 뭔가 얘는 많이 보던 제품이야. 안 그럽니까? 아, 그래서 조금 덜 익숙한 이게 비건 제품일 것 같다? 예. 근데 뭔가 얘는 수제인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뭔가 얘가 좀 더 인위적인 맛이 나서 뭔가 비건 제품은 좀 더 자연스러운 맛이 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얘가 뭔가 비건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진짜 편견쟁이. 맞아, 얘가 편견일 것 같다. 얘가 좀 더 감칠맛이 느껴지는 그런 초콜릿의 맛이 나요. 선택하신 제품이 비건이고 선택 안 하신 제품이 논비건이에요. 난 이게 비건 제품인 줄 알았어. 난 전혀 구분이 안 갔어 사실. 그냥 초콜릿의 차이 같아. 다크랑 밀크인 차이. 맞아. 이거 그거 맞죠? 10짜리. 맞아. 그래, 이게 비건 같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비건 같아. 근데 이거 이거 진짜 맛있어. 약간 큰 차이 없어요. 맞아 맞아. 괜찮아. 둘 다 맛있어. 맞아. 근데 저는 덜 단 이게 더 좋아요. 전 단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더 맛있어. 맛있지만 둘 다 그래도 맛있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일단 맛에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편의점에 비건 음식을 판다는 걸 오늘 알았어. 나도. 아예 왜냐면 햄버거 코너를 들여다본 적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어가지고 있는지 이제 몰랐는데 편의점까지 비건 음식이 있는 거 보면은 좀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나도 똑같이 비건 제품인지 아닌지 사실 잘 모르고 편의점 편 먹는데 생각보다 가볍다 해야 되나? 논비건 제품보다 비건 제품이 내 몸에 더 좋은 것 같아서 사실은 접하기 힘들어서 못 먹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 오늘 어떠셨어요? 우선 저희가 채식주의 음식인지 아닌지 모르고 먹었잖아요. 채식주의 음식은 맛이 없을 거라는 편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두 제품 다 맛있었던 것 같아요. 초콜릿이나 햄버거나 네, 다 맛있었어요. 언니는 어떠셨어요? 우선 맛 차이가 그렇게 막 엄청나지 않아서 좀 놀랬고 그리고 사실
채식주의라고 맛없는 게 아니라는 맞아, 건 맞아. 좀 그 친구들이랑 같이 식당 다니면서 알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고기는 맛있는 거라는 공식이 있잖아요. 근데 약간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왜냐면은 방금 전에 그 콩고기라든지 그 햄버거였죠. 채식주의인 햄버거도 맛이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더 담백하고 맛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맞아. 근데 좀 느꼈던 건 그 인위적인 고기 맛? 아, 그 첫 번째 먹었던 만두 말씀하신 거죠? 정말 맛없었어.